정장성 평택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함성과 함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주병석, 김재영, 박정식, 서재훈, 윤성환, 이철우, 박찬모, 성민석, 장성남. 시민 중심 새로운 평택에서 개최되는 2023년 평택시 태권도 한마당 대회에 개회를 선언합니다. 자, 홍상과 함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 통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3년 10월 28일 평택시장 전향, 10월 28일 평택시의회 의장 유승영. 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천한 사명감으로 생활체육 태권도 활성화에 위해 헌신 봉사한 국민 품으로 23년 10월 28일 국회의원 홍기원. 하나, 둘, 셋. 네, 오늘 태권도 한마당 지점을 추가됩니다. 오늘 날씨가 좋고 아주 멋진 날에 이렇게 평택시 태권도 한마당이 열리게 됐습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장신배 회장님, 그리고 모든 임원분들, 그리고 언론분들도 많이 나오셨는데, 모든 태권도 가족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니까 박수도 잘 쳐주고, 그 다음에 환호도 워낙 잘해서, 역시 태권도 하신 분들이랑 다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시범단의 시범을 보니까는 정말 우리 국기로서 태권도의 강인함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예술 같은 하나의 동작이 너무 아름다운 동작을 보여줘서 많은 보신 분들께 큰 감동을 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태권도 문화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평택시의회 의장 유승명입니다. 오늘 2023년도 평택시 태권도 한마당 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또 대회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박종문 회장님, 또 안신대 회장님을 비롯한 태권도 대회 관계자 모든 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무엇보다도 함께해 주신 우리 선수분들께도 가장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까 시범 경기도 잘 봤습니다. 태권도의 묘기 잘 봤고요. 오늘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 마음껏 발휘하시는, 그러면서도 안전한 대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예, 오늘 태권도 한마음 대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오늘 행사를 준비하고 평소 태권도인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우리 강신배 회장님들 비롯한 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도 어린 시절 빨간 띠까지 땄던 태권도인으로서 여러분들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태권도와 함께 행복한 인생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